일단 오늘 하루 세부에 도착해서 제일 첫날 대충 분위기를 둘러봤는데 딱히 좋은 인상은 아니네요. 예, 일단 제가 내일 또 여기서 쉬고 모레 그 월보알로 갈 거거든요. 월보알은 그래도 스노클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제 원래 또 도심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아 여기 매연이 진짜 싫어하는데 매연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일단 내일도 그냥 이 주변에만 숙소 근처에 뭐 마젤란 십자가 하고 그 성당이 그나마 제일 볼만하네요. 근데 나머지는 슈퍼도 생각보다 너무 작고 물건도 별로 없고 가격도 비싸고 졸리비도 뭐 솔직히 크게 맛있는 건 아니고 가격도 비싸고 아 오늘은 편하려서 피곤해서 숙소에 들어서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물가 자체가 푸켓에 태국에 비하면 너무 비싸요. 여기가 더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인프라가 부족하고 좀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아 다음에는 태국 가야 될 것 같아. 다시 오늘 세부에 와가지고 첫날에 ATM에서 출금도 해보고 했는데 아 버스도 타보고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 하나로 트래블 체크 카드 그걸로 뽑았을 때 해외에서 뽑을 때 수수료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현지의 ATM 기계 수수료 250페소가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에 숙소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해외 카드로 뽑으면 원래 250바트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 카드만 믿고 왔는데 그 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조그만 글씨로 그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.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미국이나 달러 쓰는 나라에서 뽑으면은 수수료가 안 빠지는 듯 한데 필리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. 결국은 달러를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여기서 페소로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. 보니까 아 이게 괜히 오늘 수수료만 500페소 날려먹었네요. 그리고 버스 구글맵에서 치보면 버스 노선이 뜨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푼이더라고요. 근데 지푼이 그거 처음 탔을 때는 서로 황당했는데 의외로 그냥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갈 때도 그냥 혼자 다니니까 그냥 타고 가도 될 것 같아요. 안전하고 또 근데 공항에서 나올 때 혼자 다니시는 여행객이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서 갈 거면 그냥 그랩이나 택시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마이버스를 타도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. 버스가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.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가격은 좀 싸긴 한데 어차피 여러 명이서 타면 각각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싼 것도 아니니까 뭐 혼자 다니는 사람은 그냥 버스 타도 될 것 같아요. 지푸니도 그냥 한번 타보니까 다음에 타도 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최소가 14페소고 그 다음에 최대가 21페소인가 뭐 그렇게 적혀 있던데 그 20페소짜리 그냥 주고 어디 가는지 얘기를 하면 운전기사가 알아서 동전 바꿔서 주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
SM몰에서 왔기 때문에 마지막 크로스까지 왔기 때문에 그낸 돈만큼 그냥 그대로 딱 내고 반대로 그냥 타면 되니까 다음에 출국할 때 내나 마지막 크로스하고 가까운 남부 터미널에서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4페소 정도 나간 것 같긴 한데 계산해보고 그 정도 내고 그냥 올 때도 택시 안 타고, 왜냐면 택시가 하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뭐 걱정도 되고 해서 차라리 그랩을 타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. 그리고 체크카드로 하나 트래블 체크카드로 졸립이랑 이런 데서 결제한 게 보니까 달러로 나가긴 나갔는데 수수료 안 붙는다고 했는데 각종 수수료 다 붙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로 계산해서 빠져 있던데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일반 신용카드 쓰는 거랑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내일부터 그냥 뭐 다른 카드로 그냥 쓸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생각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버스를 마이버스랑 그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프니 버스 같은 거는 한번 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세부에 와서 기억에 남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. 지프니 버스랑 마이버스 탄 거. 나머지는 사실 뭐 SM몰 이런 데는 뭐 한국에 있는 뭐 쇼핑몰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뭐 성페드로 성당 그런 데도 뭐 사실 유럽에서 성당을 워낙 많이 봐서 그냥 유럽에 있는 성당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 베트남이 그 호이안에 있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그 핑크 성당보다는 훨씬 나아요. 왜냐하면 여기 그 성페드로 성당은 그래도 그 스페인 사람이 옛날에 지은 거라 가지고 완전 성당 자체가 완전 유럽 느낌으로 딱그 느낌이 딱 나거든요. 그래서 안에 내부도 되게 멋있고 괜찮아요. 그 유럽에 안 가보신 분들은 뭐 베트남에 뭐 그런데 핑크 성당이나 저기 뭐고 바니힐에 있는 프랑스 마을 이런 데보다는 가보시면 훨씬 느낌은 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지프니 이런 거는 그래도 그 여행을 왔는데 그 뭐고 그냥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뭐 그랩이라든지 택시 불러가지고 바로 뭐 숙소로 가가지고 크룩에서 뭐 예약해 놓은 액티비티 뭐 두세 개 하고 그렇게 한국 돌아가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키지 여행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. 아마 그냥 말이 자유여행이지 다 짜져 있는 거니까. 그래도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냥 여행이라고 할 만한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뭐 현지인의 뭐 문화라든지 생활, 사회 같은 거를 조금은 느껴봐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잘 느껴지더라고요. 그게 버스라든지 그런 걸 탔을 때, 마이버스라든지 뭐 지프니 버스를 탔을 때 그런 게 제일 잘 느껴졌었고, 사실 SM몰 같은 경우는 갔을 때 처음에 SM몰 갔을 때 느낌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사네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성페드로 성당 앞에 갔을 때, 좀, 불황자들이 많은 거 보고, 아, 여기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구나,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렇게 뭐 쇼핑몰이나 좋은 데만 돌아다니면,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. 제 생각엔 그래요. 그래서, 그래도 뭐, 현지인들의 뭐 좀, 삶을 좀 느껴보려면은,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코스 자체도
그 공항에서 마이버스 같은 경우는 SM홀까지가 그냥 종점이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SM홀 앞에 정류장이 그 지프니 버스 종점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도 그냥 그 기사한테 잘 얘기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하고, 뭐 미리 돈을 내도 되고,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타시면 될것 같아요. 기사가 내릴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. 어디서 내리라고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부터미널로 가서 몰보로 갈 건데, 돌아올 때도 어차피 지프니 버스 종점이 SM홀, 제가 보기엔 SM홀 쪽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돌아올 때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, 아마 다른 분들도 그 숙소에서 SM홀까지는 거의 SM홀이래 지프니 종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타셔도 제 생각에 될것 같아요. 그리고 SM홀에서는 이제 마이버스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가면 되니까, 가격도 지프니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4페소 정도고, 마이버스는 50페소예요, 1인당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페소면 한 1200원 정도 되고, 예, 그러니까, 예, 추천드립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는.